다음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청라에서 왔습니다. 아, 인천에서요. 네, 네. 인천 청라의 청라 지구. 청라 국제도시. 국제도시. 네, 네. 아, 좋은 데서 오셨네요. 네, 발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도 발전하려고 왔어요. 발전하려고? 예, 예. 아, 네. 차림새가 근데 예. 이거 우리 여기는 국악인데 이렇게 딱 또 신사복으로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네. 예, 나오다 보니까 한복을 준비를 못했어요. 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월요일인가 하면 금요일이고 봄인가 하면 가을이니 엄청 바쁘게 예, 너무 바빠서 이제 퇴직이 이번에 이제 12월에 퇴직이라 퇴직 기념으로 예예 예. 정년 퇴직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한복 대신에 이 빨간색을 네네네 네.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정년 네. 퇴직이에요? 예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정년 퇴직 하고도 네. 요새는 또 계속 이렇게 하듯이 예 이제 뭘 또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네. 어떻게 네. 직장 다니면서 이런 또 국악을 아 예 국악에 보면 이제 가사가 이 구구절절 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뭐 청춘 홍안을 내 자랑 마라 네. 뭐 이런 가사 그다음에 네. 뭐 공돌하니 뭐 백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멀지 않아가지고 아. 네, 세월 가는 게 너무 빨라요. 네네, 그런 게 와닿는데 그다음에 텔레비 잠깐 보다 보니까 그 황진이가 네. 말을 타고 가다가 네. 어느 소리 잘하는 소리꾼의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발을 멈췄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정말 소리를 잘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뭐 전문적으로 배우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가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리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거를 자세히 보면서 짜짓기를 좀 많이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유튜브 보고 네. 배워가지고 나오실 정도면 네.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도 힘든데 네. 그거를 보고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네. 용기도 대단하시고 네. 부족한 게 많은데 네. 일단 도전을 해야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 네. 말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와봤어요. 말리는 사람 소리가 별로라고 소리꾼이 되려고 하는데 네. 소리가 별로다. 그 소리 들으면 좀 약간 의기소침한데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왔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네. 그 말리는 사람들은 왜 말려? 뭐 그냥 뭐 그렇죠. 뭐 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려요. 막 어깨를 잡고 돈 털어 먹는다. 가면 안 된다. 노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주변에서 예. 말리실 정도는 어느 정도길래 그랬나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뭐 부족한 게 많은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무슨 노래 가지고? 창부타령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창부타령 중에서도 여러 가지인데 예, 공돌하니 네.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네. 공돌하니 하고 우연히 그걸로 공돌하니 한번. 하고 우연히 네. 이게 창부타령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노래잖아요. 예, 아쉽나요? 아유, 노래가 굉장히 그냥 제가 가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박자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해가지고 잘 되면 앞으로 계속 국악을 하실 생각이 있어요? 잘 되면은 뭐 이제 나가야죠. 국악의 길로. 그렇죠. 근데 안 되면 안 되더라도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한번. 국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계속 가사만 잘 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네.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 네.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 아니 아니 노지는 못 하리라 곤돌하니 백발이요 면치 못
못할 건 죽음이로다. 천왕 지왕 인왕시며 실로왕 제가 복히시라. 선덕이 없어 풍에 쓰며 말 잘하는 소진장이도 육국제왕을 타달랬으나 염라대왕은 못 달래요. 한번 죽음을 못 면하시고 그러하신 영웅이야.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우리 초로 인생이야. 한번 가면은 영절이라.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